엄태준 전 이천 시장이 출판 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출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8일 오후 5시부터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모르 컨벤션 웨딩홀에서 오후 5시부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3선을 지낸 조병돈 이천시장, 오산시 곽상욱 전 시장, 양평군 정동균 전 군수, 김인영 전 도의원 등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가 축사를 보냈습니다. 또한 김용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곽상욱 전 시장, 조병돈 전 시장, 김인영 전 도의원, 김명섭 고문 등이 각각 축사를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. 존경하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신간 이천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의 아침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엄태준 전 시장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성과를 낼 때까지 우직하게 직진하는 뚝심 있는 정치인입니다. 4월 10일 총선에서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천 민주당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.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죠? 뭐랄까 인성적으로도 품격이 있었어요.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굉장히 그런 어떤 덕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. 맞죠?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에 본인의 철학과 소신으로 정의롭고 또 약자를 위한 마음, 이런 마음들은 바로 그런 유연함에서 비롯됐다 생각하는데 어느 단체장으로가 엄태준 시장의 그런 품격 있는 인성을 덕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금년이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? 비상하는 청룡의 해인데 지금 아침 일기, 매일 아침에 쓰는 이 아침 일기를 그렇게 쓰셨으니까 기가 모아져서 청룡의 기운으로 쭉 올라가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엄태준 전 시장은 축사에서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 저를 믿고 이천시의 살림을 맡겨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너무 늦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 오이시면 꼭 이 말씀을 드려야지. 그렇게 기다렸는데 1년 반이 지났네.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꼭 이 말씀부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이천시의 살림을 맡겨주시고 또 행정 경험이 없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예 그래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예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예 1년 반 전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제서야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4월 10일 열리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천시 송석준 현 국회의원과 엄태준 전 시장이 대결 구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현 국회의원이 3선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엄태준 전 시장은 현 국회의원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천시민들의 민심은 향방은 어디로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.